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5주 혼회권 후식회 의와 생명의 확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와 생명의 그 확장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혼, 내적 자아라고 하는 후식회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고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죠? 회당에서 나왔다. 어디로 들어가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시몬의 집이죠. 제자들의 집, 그 가정으로 들어가셨다. 근데 누구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4명. 그래서 총 5명이 집으로 들어가시죠. 어디에서 어디로?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제자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말합니다. 이 회당은 어디 회당인가요?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지난주 말씀이죠. 어디 회당? 가버나움 회당이다 그랬죠. 이 가버나움은 성읍으로 둘러싸인 도시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읍, 마을, 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천시 정도 좀 크죠? 사천시 하면 좀 큰데 단위로 보면 성읍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 이 회당에서 나오신 건데 그 가버나움 회당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회당입니까? 변화된 회당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병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은 어떤 장소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변화된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회당의 원래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님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유대인의 회당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배우는 그런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어떤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명분은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땐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3장 9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을 얘기하고 그 유대인의 회당은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사단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 사단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재와 사망의 상태다. 그러니까 원래는 재와 사망의 상태 속에 있었던 그 회당이, 사단의 그 회당이 주님이 들어가셔서 의를 가르치시고 생명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죠. 그래서 의와 생명의 회당으로 변화된 곳,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내 안에 마음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후식해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혼의 차원, 그 혼의, 사람의 혼의 차원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마치 유대인의 회당, 사단의 회당과 같이 재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들어가셔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회당이 후식해 의와 생명의 회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사단의 회당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변화된 회당이다. 하나님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그 상태, 그 죄를 후식해 우리 생각의 죄와 그 사망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그 죄를 저는 부정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사망을 저는 가증합니다라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정함과 그 가증함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정하고 가증한 상태에 있었던 회당, 이게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고, 그 부정함과 가증함의 내용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 부정함은 결국에 아주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이죠. 생각의 상태이죠. 이것을 탐심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증함의 상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음란한 상태,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탐하는 음란의 상태가 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만의 상태,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증한 상태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가증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것도 가증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주 것이냐? 의와 생명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탐심을 은혜의 상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음란을 정결의 상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자만을 겸손의 상태로 바꿔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 가증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정한 생각 속에 있었던, 가증한 생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과정, 이게 지난주 가버나움에 당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데 구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구조만 조금 달라요. 보시면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러셨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할 때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야고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대신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요한은요? 요한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총애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럼 시몬과 안드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지금 헬라식으로 시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야곱의 둘째 아들, 뜻은 들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라고 됐는데, 원래 안드레는 성품은 좀 온화한 것 같은데, 이 이름의 뜻은요, 남자답다라는 뜻이에요. 남성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네 명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네 명의 사람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네 명의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동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지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들어가시는데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동역자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사역자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르는 제자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동역자의 집, 제자의 집에 들어가신다. 사역자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조금 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니 들어갔을 때그집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의 장모라고 돼 있죠. 장모는 무슨 뜻인가요? 아내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것은 시몬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뜻이죠. 기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혼자 시몬이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결혼해서 그 집에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불이 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병을 앓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제가 봤을 때이 열병은 화병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지금 집을 한번 살펴보시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시몬의 집에 누가 있느냐면 시몬의 아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는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오늘 안 등장해요. 대신 누가 등장하냐면 시몬의 장모가 등장해요. 근데 그 시몬의 장모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열병으로, 화병으로 누워 있는 상태예요. 보통은 아내가 누워 있어야 되죠. 왜요?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장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일이었다고요.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돈을 벌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먹고 살거 아니에요, 가정이. 그런데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땠을까요? 아마 아내도 그 속이 좀 상하겠죠? 보통 이제 속이 상한다 그러면 뭐속 터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아내는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했냐면 그 어머니, 아내의 어머니가 등장했는데 그 아내의 어머니가 어떤 상태냐면 화병인 상태예요. 이미 아내는 없어요, 집에. 집을 출타한 건지 외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그 아내의 엄마가 화병으로 누워있는 어떤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문자적인 팩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시몬의 집, 동역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녁 시간대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가정에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없고 누구 하나 있어요? 그 아내의 어머니 장모만 누워 있는데 그 장모도 어떤 상태에 있어요? 화병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화병이라고 한다면 이게 화병이라고 하는 건 이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차원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화병은 특별하게 어떤 원인이 있나요? 코로나 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든지, 그렇죠? 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사고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게 화병이라고 한다면 이 화병의 원인은 뭘까요? 결국에 스트레스죠. 마음의 병 같은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 어떤 이런 것,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스트레스의 상태. 누구 때문에? 사위 때문에 지금 제가 볼때 그런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위가 불행한 것 때문에 지금 누운 게 아니죠. 자기 딸 때문에 누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사위를 걱정하는 것보다 딸을 걱정하는 거죠. 딸 때문에 사위 걱정하는 거죠. 왜? 사위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딸이 불행해지니까. 그래서 엄마까지 어떤 상태냐면 병에 걸리는 어떤 이런 상태. 결국에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통하여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게 그 몸으로, 증세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내 딸이 불행하고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정이 집안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요.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거나 인생이 실패하게 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어떻게요? 몸으로 나타나서 몸에서 열이 나서 누워있는 어떤 이런 상태요. 이게 시몬의 장모의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간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보다도 한 단계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은 뭘까요? 이것까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누가 말을 해요? 귀신이 말을 하죠.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에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귀신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생각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니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예요.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말한 것이죠. 귀신이 장모의 생각 속에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도 돼. 그런 스트레스 받아도 돼. 그렇게 괴로워야 돼. 딸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돼. 라고 그걸 수용하게끔 만든 거죠.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여기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귀신이 말을 해서 그 시몬의 장모 안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귀신의 말을 해줬을 때그 말을 들어서 그게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어떤 상태예요? 뻥 하고 터지는 상태죠. 이게 바로 열병의 상태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계속 듣고 그 말을 계속 들어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핑계를 대죠.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가정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늘 상황을 얘기하고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누구 얘기를 듣는 거다? 그 상황이 되면 항상 귀신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돼라고, 그 생각을 해도 돼라고. 걱정해도 돼라고. 당연히 슬퍼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받아 먹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쌓인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히게 되고요.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병으로서 헝 하고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과정일 수 있고 또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이게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병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적용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시몬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는데 이런 상황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었다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여자는 누구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마 그게 왜 그랬는지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율병에 걸렸는지 원인도 얘기해주지 않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사위 때문에 이런 거죠. 저 인간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서 화병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사 누가 나가요? 예수께서 나가시는 거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그럼 그 손은 누구예요? 장모죠. 시몬의 장모. 그 장모의 손.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장모의 손을 잡았죠. 잡아서 어떻게 하신다?
일으키신다라고 되어 있어.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이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깨우다, 병에서 깨우다, 죽음, 사망에서 깨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잡아 일으키셔서 누워 있던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 일으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요?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수행원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들이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섬기고 시중 드는 거, 이걸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여자가 시몬의 장모가 시중 드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이불 뒤집어쓰고 누워가지고 어떻게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거죠. 일부러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딴데가 있지 않고. 너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쓰고 둘러 누워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수단 같은 것이죠. 정신 좀 차려라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차린다, 못 차린다? 대부분 못 차리죠. 그런다고 해서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어떤 이런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으키실 때 또한 뭐를 일으켰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여자의 그 생각, 그 생각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면 그 사단의 생각, 그 사망의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생각, 사단의 그 생각에서 일으키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뜨게 하셔서 이 생명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게로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할때이 에게이로,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일으키실 때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정신적인 차원, 내적 자아의 차원, 이 후식계 생각의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생각이 죽어 있고 그 생각이 사망의 상태에 있고 그 생각이 사람의 상태, 사단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게 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주님 일으키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그 생각 사로잡혀 있었던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이 떠나가고 그 사망의 생각이 떠나가고 그 사단의 생각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생각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적 자아 안에 그 후식계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시원한 물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떠나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냐고요? 마음의 이 화를 어떻게 잡냐고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잡냐고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축적되어 있는데 축적되어서 축적되어서 이 열병이 화가 되고 그게 삶이 되어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한번 이렇게 된게 아니라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 그게 이제 화병이 돼서 병으로 나타나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요? 근본부터 고쳐주시는 것이죠. 열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의와 생명으로 바뀌어서 이 여자가 누구를 섬기는?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입을 둘러쓰고서 뒤돌아가지고서 끙끙 앓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켜주시니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열이 떠나가고 생각이 떠나가고 그 악한 사단의 그 소리가 그 말이 떠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시몬의 장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할 때,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잡아 일으키셔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주셔서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거든요. 주님이 일으키셔서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자로 변화시키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몬의 장모가 변화되었고 당연히 시몬의 장모가 변화되면 그 딸도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딸도 변화되고 그러면 이 가정이 지금 무슨 가정이 되냐고요. 이전에는 사단의 가정이었다면 그냥 사람의 가정이었다면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하는 가정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 시몬과 안드레의 그 가정을 가증한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그 탐심을 따라서 침을 부리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요? 완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신의 것을 내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로 바꿔주시는 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회당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가정에서 시작돼요. 회당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들어가시고 가정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문을 경계로 해서 가버나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온 갈릴리 지방으로 가세요. 확장되고 있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저물어 해질 때에 하면서 시간이 나오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은 저물어 해질 때 그럼 몇 시 정도 될까요? 저녁 6시 정도 보면 좋겠죠. 그리고 그 해질 때니까 해가 질 때니까 완전히 내려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오에 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거기에 걸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낮과 밤의 경계 같은 것이죠.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그 경계에 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간도 이런 시간이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도 똑같아요. 세상의 빛이 끝나고 그리고 하늘의 빛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그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하면서 둘이 등장하죠. 병자. 모든 병자죠.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예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앞에서 병을 한번 얘기했어요. 시몬의 장모를 통해서 병 얘기했죠. 지금 이건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번이나 설명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귀신의 말을 들어서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악한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쌓여서 병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몬 장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병자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어느 쪽에 관심이 있냐면 귀신 들린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병자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병든 사람들이죠. 이 병자라고 하는 단어가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약하게 라는 뜻이에요. 병든 그리고 조금 나쁘게 신앙적으로 보면 악한 마음의 어떤 슬프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귀신 들린 자 할 때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모니조 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말 그대로 귀신 들리다 사로잡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건강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왜 데려왔을까요? 소문을 듣고 데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요. 거기 누가 있다? 의사가 있다. 어떤 의사요? 명의인 거죠.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동네에 있었던 마을에 있었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이미 많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마음의 사로잡힘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내적인 병도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병과 내적인 병 이 두 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집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그 장모, 수종들은 장모와 예수님의 제자들 4명, 그리고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집 밖에, 그 문 앞에 있죠. 그런데 그 단어가 온 동네라고 돼 있죠. 온이라고 하는 게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네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이 어떤 도시, 읍을 얘기하는데, 그냥 읍은 아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폴리스라고 그래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 모든 사람들,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였다. 시몬 안드레의 집이죠. 그 집 앞에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몬 안드레의 집은 지금 어떤 집이에요? 이전에는 열병으로 괴로워하던 집이었죠. 시달리던 집이었죠. 근데 지금 이 집은요? 똑같은 그 집이에요. 지금은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스트레스가 병이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그 사단의 그 말이 떠나가고, 누구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집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어요? 그 집으로, 생명의 집으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집, 하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 앞에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은 만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나가셔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근데 각종 병이라고 돼 있죠. 병의 종류가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많은 병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의 종류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핵심은 제가 여기 볼 때 여기 있어요. 그 많은 귀신 할 때 귀신인데 다이모니온이라고 돼 있죠. 뜻은 신적 존재, 악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3차원적 존재가 아니죠.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존재 아니죠. 이 존재는 4차원적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신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것을 악마, 악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예요. 이런 귀신이 어디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그 사람들 안에서 밖으로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귀신 들린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 미쳤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귀신의 말을 듣고 그 귀신의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멀쩡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태냐?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그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망의 생각, 죄와 사망의 상태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사로잡히지만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요?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4차원의 문이 열려서, 영적인 문이 열려서, 그래서 어떻게요? 신과 조우를 했는데 그 신이 어떻게요? 이 사람을 사로잡은 상태예요.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이죠. 조금 더 정신적인 사람들이죠. 그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냥 쫓아내시지 않고 이렇게 쫓아내세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귀신이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귀신이 하는 그 말을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럼 귀신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난주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하는 말이 나왔었죠.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본인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귀신이 한 말, 당신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명분에 있어서는 맞는 얘기고 그 안에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 틀린 얘기라고요. 의로운 얘기가 아니라 불의한 얘기라고요. 선한 얘기가 아니라 악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누가 말했느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명분을 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속는 게 그거예요. 누가 선한 말을 하면 그렇지, 옳은 말을 하면 그렇지 하면서 따라간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재하시더라고요. 제안하시더라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귀신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은 맞는 얘기라 그래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귀신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귀신의 생각을 하고 귀신의 생각을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면 귀신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열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게 문제로 질병으로 나타나고 귀신 들린 상태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막 틀린데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귀신이 말할 때는 그 말이 다 맞는다니까요. 명분에 있어서는 옳다니까요. 심지어는 선하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귀신의 말을 듣는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들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로잡힌다고요. 귀신은 그 생각에 사로잡힌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귀신의 말들 중에 막 욕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악하고 나쁜 것들, 선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말할 때는 아, 이 얘기는 들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분명히 인식하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귀신이 내 편인 것처럼 얘기하고 귀신이 자기는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고 귀신이 나한테 잘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올바른 걸 얘기하고 틀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귀신의 말을 들어서 그 귀신의 말을 따라서 하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요. 근데 귀신이 하는 얘기가 의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올바름이에요. 명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선하기까지 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느낄 때는 악하게 느껴요. 의롭지 않다고 느껴요. 선하지 않다고 느껴요. 불의하다고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무슨 내가 인도주의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 요즘은 동물의 인권이라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냐고, 동물을 잡아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의 책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어떤 글이나 요즘은 동영상도 많이 나오죠? 강의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옳은 얘기를 하고 선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기초해서 나오는 생각이고 말이라고 한다면 그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단의 생각이나 사단의 말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 사단의 말, 아름답게 포장돼 있어요. 선하게 포장돼 있어요. 의롭게 포장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머리가 끄떡끄떡 되어지는 어떤 그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 휴머니즘이고 합리주의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학문적으로는 그걸 인문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인문학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율법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인문학에 제가 볼 땐 결론이에요. 해결 못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뭔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로 해결되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책으로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죠. 인문학을 공부하지. 왜 교회 다니고 종교를 갖고 왜 그렇게 힘들게 성경 보고 기도합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걸 왜 하냐고요. 내 본성은 싫어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도 왜 그거 붙들고 있냐고요.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 TV를 보거나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뭐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 되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세상이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절감하게 하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가증한지를 영화 한편 보면 알지 않나요? 보면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선정적이고 요즘 영화들 다 그렇잖아요. 드라마요. 내용 보세요. 돈밖에 모르고 그 돈을 얻기 위하여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걸 통해서 와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를 보면서 와 희열을 느끼면 안 돼요.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인문학에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더라? 성경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닌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귀신이 나갈 때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이요. 귀신이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양식, 생각의 양식을 먹는데 그냥 무작정,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여야 될건 받아들여야 되죠. 하늘 문을 열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도 해야 되죠. 왜 귀신의 차원이라 그래요? 생각해야 되고 정신의 차원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증한 것 행하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먹어야 될것 먹고, 해야 될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이두 번째 단계라고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레위기서에 언약돼 있잖아요. 레위기서 11장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거기 기록돼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지금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표징이라고요. 그게 상징이라고요. 그게 메시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돼지는 먹지 말고 소는 먹으래요. 왜요? 네, 돼지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소는요? 소는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걸 구분하냐고요? 제가 봤을 때한 가지 차이예요.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돼지는 빨이긴 하지만 대세김질 안 해가지고 부정한 게 됐거든요. 그 대세김질을 안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먹을 때 생각을 하면서 삼킬지 말지를 여기서 씹잖아요. 씹으면서 삼켜야 될 것은 삼키고 뱉어야 될건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단계, 생각하기의 단계죠. 내가 뭐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와,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너무 재밌어. 와! 그러면서도 어떡해요? 아, 이거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만둬야 되죠. 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아, 이거는 봐야 되겠다. 힘들어도 봐야 되겠다. 한번 버티고서 보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인 수용이라고요. 생각의 단계에 있어서 아무거나 막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떡해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귀신의 말은 하지 못하게 막으시잖아요. 제한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요? 선택적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해 보시면, 35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 시몬의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 온 동네를 지금 구원하시죠.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생각들,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것을 통하여 의와 생명으로 그 부정함과 그 가증함을 그 정결함과 그 거룩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동네를 바꿔주시는, 이게 성시와 운동이에요. 그 동네를 바꿔주시는 일을 주님 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하시는 일이 바로 35절부터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죠. 시간이 이제 지났죠. 아까는 6시부터 저녁 시간에 일하셨는데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 새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주무셨을까 궁금해 가지고 예수님이 자세히 봤어요. 그 저녁 6시부터 계속 일을 하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벽이 됐어요. 근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됐죠. 날이 새기 전에 라는 뜻이고요. 그 날이 새기 전에 그 새벽을 어둠으로 보면 어떤 어둠이에요? 가장 어두운 그때죠. 이걸 흑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흑암. 암은 암인데 어둠은 어둠인데 칠흑과 같은 어둠, 하나도 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 새벽이 끝나는 그죠? 해가 뜨기 전에 어떤 그런 상태이죠? 이런 상태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세우다, 일어나다, 똑바로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자다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나? 처음엔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 이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일어나시는 일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러시죠. 제자들과 같이 가시나요? 아니에요. 혼자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 한적하다라는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고독한이란 뜻이고요. 보통 한적한이란 뜻인데 성경에서는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 시험 받았던 장소 있죠. 광야, 유대 광야 할 때 그 광야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도하다 예배하다 간청했다 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시몬의 집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하여서 그 동네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기도하셨을까요? 같은 일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그 주변의 다른 지역 다른 도시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어떻게요? 이 하나님의 일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결국에는 무슨 일입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셨죠. 병에서 귀신으로 갔죠. 그리고 귀신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래서 뒤따라가는 거죠. 근데 시몬이 나오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 명이 더 있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죠. 근데 예수는 무슨 기도?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부흥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기도예요. 그 부흥의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 만나서 37절 만나서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38절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답이죠.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알았다. 사람들한테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가버나움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른 가까운 마을 할 때 그 마을이란 단어도 폴리스는 폴리스인데 코모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코모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폴리스인데 성벽이 없는 읍, 성벽이 없는 도시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더라고요. 마을들로 가자 그래요. 근데 그 마을들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도 뭐 하신다?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거기서도 그랬으니까 앞에서도 하셨고 거기서도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전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가 뭐냐고요?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하냐면 공적인 선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전하는 것인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적으로 내가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전도하리니 할 때 이
전도는 뭐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원래 계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 3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4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3차원과 4차원적 세상, 물리적인 세상과 정신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제한을 받지 않는 5차원적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 계셨던 곳은 거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 전도의 내용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그 내용이.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내가 여기 왔는데 전도하러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신사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34절에서 36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검을 주러 오신 거죠. 두 번째는요 불화하게 하러 오신 것이죠. 세 번째는요. 원수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가족들끼리 원수되게 하시러.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생명을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불화하러 왔다 라는 것이죠. 왜? 이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고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여기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조금 다른데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은 구절인데 조금 달라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을 붙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 아까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불 붙이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화평이 아니라 51절 분쟁하게 하려 왔다 그러시죠. 분쟁을 위해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그 장면이 여섯 가지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이거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칼을 던지는 것이고 불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 칼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것이고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태워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싸우고 분쟁하고 불화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어떤 이런 변화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일을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전도하면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내가 의와 생명을 가지고 가면 칼을 주는 것과 같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싸움이 난다 안 난다?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면 형제들과 불화하게 되고 이제는 명절이 오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친밀하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사단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사단이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되고 난리가 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것이요? 칼을 던지고 불을 붙여서 불화하고 분쟁하는 일이 없이 평화롭다고 한다면 그 평화는 거짓 평화요 사람의 평화입니다. 이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사람의 평화이죠. 그 사람의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수술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그 현상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할 때 그 전도는 결국에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난주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신 칭의의 복음 이신 성화의 복음 이신 칭의는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이신 칭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신 성화는 축사 귀신을 축사하는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이신 성화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신 영화 소문이 어떻게 해요? 퍼지는 것을 통하여 이신 영화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신 칭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서 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이신 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면서 믿음에서 난 의 이게 예, 이신 믿음으로서 난 의 칭의라는 뜻입니다. 이신 칭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신 칭의 이걸 의지하지 않고 예,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면서 이 행위는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죠. 사람의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은 절대로 뭐를 원치 않는다? 나쁜 거 원치 않아요. 고난받는 거 원치 않아요. 심판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있죠. 심판. 그걸 뭐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의 죽음. 누가복음에서는 별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죽음,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 죽는 것. 이게 죄와 사망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3차원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죽어서 그 뭐가 되는 것이냐면 의와 생명이 되는 어떤 이런 상태 속으로 이 그 구원을 말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고 그 고난받는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그걸 십자가의 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걷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죽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 칭의의 복음이요. 이게 바로 이신 성화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본문을 안 읽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실제로 실천하시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온 갈릴리입니다. 아까는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또 어떻게 해요? 전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사로잡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계속 풀어주시는 거죠. 당연히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도 고쳐주시겠죠.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시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가버나움을 구원하시고 온 갈릴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확장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뭐가 확장된다? 우리 안에 가장 변방 갈릴리 그 죄와 그 사망으로 가득한 그 흑암의 땅에 그 생각의 자리에 그 후식계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일하시는데 그 시몬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갈릴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신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걸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내 내적 자아 그 후직계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거점을 딱 확보하시고 그리고서 그 시몬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확대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온 갈릴리 지방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서 그 가증함과 그 부정함의 그 일들을 씻고 그것을 잘라내기 위하여 진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일하실 때 그게 확장될 때 놀라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그 묶임에서 풀려나고 심지어는 열병과 같은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내적 자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